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아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이들의 지금 꽃이 다 만발해갖고 아직도 꽃봉오리가 계속 피우고 있는 상태예요. 보시면. 그죠? 근데 요 아이가 지금 특별합니다. 요 아이가 지금 6월 장부 한번 잠깐 볼게요. 얘가 6월 초에 데리고 왔는데, 6월 초에. 6월 27일. 그러면 6월 초에 데리고 왔으니까 더 전장을 넘겨야 되는 거죠. 12일, 12일. 아,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 6월 2일 분갈이 만천홍. 입장 가운데 꽃대가 나온 아이. 아까 그 아이죠. 여기 지금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6월 2일 날 새를 분갈이했구나. 6월 2일 날, 이 아이가 꽃이 이제 이렇게 피어, 이렇게 정상적으로 피어 있는 애를 제가 사온 거죠. 사왔는데 지금 12월 말일이 다돼 가거든요. 근데도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피어 있어요. 꽃이. 그러니까 지금 7개월을 피어 있는 건데, 이게 몇달더 피어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기록이, 작년에 대박난 그 엘레강스가 제가 7개월 반을 피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제 호접란 중에 제일 오래 피어 있던 애인데, 요게 지금 그 애를 이을 건지 더 오래 갈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7개월이 됐는데, 얘가 한 달을 더 피울지, 두 달을 더 피운다면 얘가 이제 우리 제가 호접란 키운 거 중에 제일 최고의 기록을 세울 애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특이해서 좀 한번 담아봤어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꽃대를 잘라줄 수도 없고 꽃대를 잘라서 2월 달에 입장하고 뿌리내기를 빨리 지금 잘라야 입장하고 뿌리내기해서 2월 달에 저온실로 가는데 얘가 지금 7개월 가까이 꽃이 7개월 동안 피어 있다 보니까 언제까지 갈지도 궁금하고, 몇 달을 더 피어 있을지도 궁금해서 지금 꽃대 작업을 안 하고, 이렇게 꽃도 피어 있으니 꽃대 작업을 안한 거죠. 이 아이가 좀 특별한 게, 여러분도 보시지만, 여기 이파리가 가운데 있는데 꽃대가 가운데서 나왔어요. 특이하죠? 아, 오늘 그리고 꽃대 올라오고 있는 애들, 물좀 줘볼게요, 지금. 꽃대가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애들이. 요 영양제를 제가 지금 꽃대 영양 가게끔 주고 있죠. 이게 지금 10리터 물이어서 5개, 3개, 4개, 5개, 5개를 제가 줍니다. 꽃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근데 신기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 뭐 보여드리냐면, 지금 얘들이 물준 지가 지금 한겨울이고 추워요. 근데 통풍은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물을, 여 뿌리를 보시면 뿌리가 하얘요. 그죠? 이 물이 부족한 거거든요. 지금 한겨울인데도 뿌리가, 여기 보시면 뿌리 색깔이 허여요. 물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을, 이 아이들 오늘 물을 줄 거예요, 제가. 근데 물준 지가 며칠 됐냐면 얘네가 2주가 안 됐어요. 이 보시면 뿌리가 하얗죠? 이렇게 하얗면 지금 물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뿌리 보시면 다 뿌리가 하얘요.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제가 물을 주려고. 그 꽃대가 올라온 애들도 있고, 이제 올라온 애들도 있고,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저도, 좀 이만큼 자란 애도 있고, 인제 싹 나는 애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입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뿌리하고 입장이 아주 왕성하게 잘된 애들은 잘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 게 약간 부족한 애들은 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요 아이들 지금 물을 줘보도록 할게요. 미온수고요, 미지근한 물. 애들한테 줘라고, 제가 미지근한 물로. 날이 추우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물을 줍니다. 이렇게 해갖고
물을 주는 상태인데, 근데 날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뿌리가 이렇게 빨리 마르나 싶기도 해요. 원래 저는 이제 꽃도 우는 애들은 한 20일 만에 물을 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은 수태를 털어낸 아이들이에요. 수태를 조금만 붙이고 나머지 다 난석으로 한 아이들이고, 수태통은 달라요, 여러분. 수태통째로 심은 애들은 물을 이제 늦게 줘도 돼요. 25일 만에 줘도 됩니다. 지금 한겨울이어서. 한달 만에 줘도 되고, 25일 만에 줘도 돼요. 근데 요 아이들은 지금 수태를 털어내고 제가 난석으로, 수태 조금 붙이고 난석으로 심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주는 거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아이들 지금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물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줘보도록 할게요. 요 아이들은 지금 이제 꽃대가 올라오려고 옆으로 싹이 약간 살이 통통하게 그런 상태인데, 이제 올라온 애들도 있고 좀큰 애들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조금씩 애들마다 다 차이가 있고, 그건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좀 담가놔야 돼요. 담가놔야 이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꽃대 올리는 아이들 하고 있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 물을 오늘 아주 푹 줍니다. 이렇게 담가서 보통 10분 담가 놓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10분 담가 놓는 게 아주 제일 좋고, 그래야지 뿌리, 아까 하얀 거가 약간 보시면,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 뿌리 아까 하얀 게 약간 그린색으로 변했죠. 이게 잠깐은 안 돼요. 한 최하 5분은 담가놔야 뿌리 색깔이 그린색으로 변하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뿌리가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하 5분에서 10분. 제 영상 보면 골든타임 있죠. 10분 정도 주는 게 좋다고. 이렇게 담가놓으면 좋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아이는 지금 10분 정도 담가놨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는 건져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갖고. 제가 오늘 이제 요거 지금 2시간째 물을 줘야 돼요. 이렇게 2시간을 담을 순 없고 지금 여기서 카트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물 주는 거뭐 봐봤자 중요한 거는 벌써 이미 다 말했으니까요.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